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당초 오늘 오전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문 일정이 전격 취소됐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이 신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선이 생긴 건데 영장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언제 할지 오늘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한우리 기자입니다. 법원이 오전 10시 반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.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출석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.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해도 변호인단이 법정에 대신 나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검찰은 피의자 없이 변호인만 있는 영장신문은 전례가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. 대립이 이어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고 법원은 신문 일정 자체를 취소했습니다. 검찰이 구인장 반환을 통해 변호인단의 출석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예정된 영장 심사가 취소되면서 오늘 나올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. 원점에서 영장 신문 일정을 새로 잡거나 이전 대통령 없이 검사와 변호인단만 출석하는 방식, 마지막으로 양측 출석 없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. 전직 대통령 사건을 오래 끌 수 없는 만큼 서류 심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.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.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대기하게 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택에서 이를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TV조선 한우리입니다.